세상에서 제일 당황스러운 게 현대차 설명인데, 현대차를 지금 현대차 기아 시가총액 5위 6위짜리 현대차 기아 작년 10월 말에 16만 9,700원 할 때 25% 비중 채우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19만 4,600원에도 25% 비중 채우셔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3월 포트에서 25만 원 할 때에도 25% 비중 채우셔야 됩니다. 4월 포트 23만 3,000원 할 때에도 25% 비중 채우셔야 됩니다. 실적이 순이익이 지난해에도 12조, 올해도 12조, 내년도 13조에 달하는 그런 종목인데 시가총액이 50조예요. 순이익이 12조, 13조인데 시가총액이 50조야. 그러니까 23년도 이후에 1월 2일 이후에 외국인기관 쌍끌이 순매수 1위, 24년 1월 2일 이후에 외국인기관 순매수 쌍끌이 순매수 1위. 주가만 더디게 움직이다가 지금 이제 불붙기 시작해서 움직이는 건데. 월요일 화요일 날 얼마나 시장 대비 강합니까? 뭐 저 PBR주, 저 PBR주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실적주라니까 무슨 저 PBR을 잡고 있어. 금리가 사상 최대치여서 랠리가 나오는데 금리가 꺾여질 정도로,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할 정도의 힘겨운 시장 상황이 나오면 금리 내리는 순간 시장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윤정도 이외에 그런 얘기 하는 쪽이 없죠. 금리 인하를 안 해서 우리가 조정을 받습니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 38년 노하우의 윤정도 얘기를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할 정도 수준이 되면 시장이 조정이 나오죠. 시장 조정 나올 때 자산가치주들에 대한 내용들, 그걸 들여다보는 게 저 PBR준 거예요. 지금처럼 고금리 정책, 고금리 시대에 말도 안 되면, 난 정부 정책이 싫어. 무슨 저 PBR주를 찾고 있어, 지금. 현대차가 저 PBR주라고 하는 거예요? 검색기 뜨고 7%. 현대차가 하루에 4%. 검색기 뜨고 5%. 그리고 이번에 검색기 뜨고는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지난주 목요일 날, 검색기 뜨고 나서 난리가 났죠. 7.11인데 저점 대비 이날 9.55% 올라 시가총액 5위가 너무너무 저평가다 보니까 실적 대비 저평가인 거지. 저 PBR 같은, 왜 정책을 그렇게 설정하시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장에서는 미국의 기준처럼 강력한 시세가 나올 수 있다 얘 기준의 설정 범위를 잡아야죠. 누구? 성장주. 또 누구요? 저평가 종목의 현대차. 또 누구요? 키아 시가총액 6위, 5위까지도 올라왔었죠. 외국인. 또 기타 법인 뭐야? 자사주 매입. 기타 법인은 기관으로 포함이 안 돼요. 기타 법인은 일반 법인이야. 근데 채널 돌리면 기타 법인이 외국인이라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프로그램 매면 기타 법인만 쓴다는 엉뚱한 그런 꼬맹이 얘기 들어야 되겠어요? 현대차 기아의 기준 별표 치시고 공략하셔야 됩니다. 그 흐름 속에 지금 오늘 뭐 현대차 기아 설명이 좀 짧지만 어제는 그나마 좀 길게 설명을 드렸어. 검색기에도 나오는 이런 극대형주 현대차입니다. 19만 1900원입니다. 언제? 1월 29일입니다. 11시 4분입니다. 이게 얼마가? 26만 1000원. 여기서부터 얼마? 7만 원 올랐어. 35%. 여러분들 계좌 검사 해볼까요? 1월 29일 이후에 35% 올랐는데 여러분들 계좌 검사 한번 해볼까? 35% 수익인지 35% 마이너스인지? 마이너스겠지. 그러니까 이 좋은 시간에 치킨 드시고 계셔야 되는데 주문 취소가 돼가지고 치킨도 못 드시고 방송 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야? 현대차 20만 원에 검색기 뜨고 30% 더 올라오고 아싸가 우리 이런 수익 범위 가져가십시오. 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에 항상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